자, 지금 슬래브를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래브에 이제 딱 꺼내시면은 이제 측면을 딱 보시면 나사를 10T 별 인치로 나사를 두 개를 풀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사를 이렇게 제거하시고요. 좌우측에 있는 스프링을 걷어내시고 살짝 올리시면은 저렇게 젠더를 이제 외부로 꺼낼 수가 있어요. 자, 젠더를 잘 보시면은 지금 가리키는 곳이 바로 숨구멍이에요. 에어라인. 저쪽에 에어라인이 있는데 저 에어라인이 왜 있냐면요. 노즐이 저 위에 올라갔을 때 흡착이 되게 되면은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에어라인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이제 에어라인이 얇게 지나갈 수 있는 플라스틱 막이 하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막을 막 사이로 있는 틈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어 있는데 공기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저 막을 꺼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카트리지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역자 극세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요. 저렇게 끄집어낸 저 막의 길이를 잘 보십시오. 저 길이보다 더 길게 되면은 노즐의 기역자 극세가 뭐라 그럴까, 이제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노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길이보다 더 길, 이제 조금 더긴건 상관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길게 되면은 석천을 하게 되면은 쭉 빨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저 거부 판막이 노즐이 대이거든요. 노즐이 대이게 되면은 저 지금 보이시는 요게 이제 기역세 끝세가 저기 대신 바뀌게 될 텐데 끝세 끝이 노즐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이보다 많이 길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에 기역사 극세를 조금 이따 작업을 할 텐데요. 할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준비가 되셨으면은 이제 그 철판과 플라스틱 구조물을 분리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요. 저기에 박혀 있는 나사가 직결 나사가 아니라 스크류 나사예요. 스크류 나사이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 되도록이면 특히 일반 이제 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고요.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때는 무리하게 돌리시면은 그 나사산이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지는 수가 깨질지도 깨 깨지는 그 쉽게 깨집니다. 저 플라스틱이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손 드라이버로 직접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위아래로 걸려 있는 그 락을 하나씩 풀어주시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싹 올려 보시면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에어라인이 있는 쪽 스프링은 제거를 하시고요. 거기에 스프링을 잡아주는 그 막이 있어요. 자, 세개 중에 저거 두 번째 있는 거. 젤은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쪽으로 호수를 연결시킬 거이기 때문에 스프링은 제거시키시고, 에어라인이 있는 그쪽에 딱 보이시죠? 조금 전에 저희 있는 막을 이제 제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저기를 잘라서 너무 길지, 저렇게 기존 기역자 극세를 그대로 꽂으시면은 했던 노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역극세의 한50% 정도는 잘라내버리세요. 그렇게 딱 꽂아보시면은 저 끝이 저 고무 판막을 통과되지 않을 정도의 길이면 됩니다. 지금 그 보시는 영상의 쪽은 제가 할 필요 없고 반대쪽인데 제가 잘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부위는 제거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 기역자 꺽쇠가 꽂혀 있는 저 반대쪽, 그렇지, 반대쪽 플라스틱 쪽에 있는 거를 제거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호수 지나가는 벽면 쪽을 지금 커트해서 지금 잘라내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시고요. 시키시면은
자, 그 고무 바킹을 이제 꽂히는 부위가 잘안 꽂혀요. 반대쪽에서 펜치로 자꾸 당기시면은 톡톡톡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정액이나 잉크가 지나가게 되면요, 저 부위가 쉽게 생각 이상으로 잘 꽂혀요. 지금은 이제 아직 건조돼 있는 상태에 부품들을 조립하는 거라 잘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잉크가 묻게 되면은 저런 부위가 잘 들어갑니다. 자, 지금 자 보세요. 스프링을 잡아주는 구조물들을 니퍼 등을 이용하셔가지고 다 뜯어내세요. 뜯어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자리에 기역자 꺽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불필요한 구조물들은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시면 저렇게 깨끗한 평면이 돼요. 그리고 호스가 지나갈 수 있는 방향에 커트를 치셔가지고 호스가 지나갈 수 있는 방향에 커트를 쳐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호스를 이제 기역자 꺽쇠를 어떻게 꽂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꽂는데 원래는 지금 꽂는 게 아니라 호스 지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다 커트하고 난 다음에 꽂아야 됩니다. 지금 참고로만 봐주세요. 저렇게 꽂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수한 고무 바킹에만 꽂히는 게 아니라 고무 바킹 주변을 맴돌고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 사이에 저 기역자 꺽쇠가 꽂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저렇게 호스 지나갈 수 있도록 막을 제거시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쉬워요. 자, 우측에 니퍼로 자르시고 중앙을 딱 찍고 트시면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 깨끗하게 이제 마감 처리가 됩니다. 자, 호스가 지나가는 방향 쪽, 반대쪽 구조물에도 저렇게 커트를 내서 길을 내주시고요. 저렇게 딱 물려보시면 정확하게 호스가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이 나오겠죠. 자, 저렇게 호스를 연결하시고요. 원래는 호스를 먼저 쭉 빼시고 기역자 꺽쇠 호스 꽂고 그 다음에 꺽쇠를 저기다 위치하면 되는데 저기 실시간 라이브다 보니까 저도 조금 실수를 많이 그리고 이게 한번 만드시면 고장이 잘안 나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서 뭐 기억이 안날 정도로 쉽게 말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고장이 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마 계속 아마 이 장비 단종될 때까지 아마 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스프링을 다 연결하시는데 호스가 지나가는 쪽만 스프링을 넣지 않습니다. 저 상태로 그대로 딱 올려놓고 누르시면은 쉽게 간편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대로 딱 올리시고 쭉 눌러주세요. 딸까닥. 그렇죠? 딸까닥 저렇게. 그럼 조립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20년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참고적으로 부가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순으로 다시 조립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이 스크류나사는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은 그 주변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손 드라이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작이 다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기존의 슬래브에 다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으로 바람을 이제 불거나 빨면서 저 공기가 잘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이제 제작이 다된 거고요. 자, 체크밸브를 걸어줍니다. 자, 체크밸브를 걸어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대쪽에서 석션기를 이용해서 계속 당기게 되면은 석션이 멈춰도 저 헤드 노즐에는 이제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 이제 다시 바람이 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노즐 속에 안에까 깊은 곳까지 잉크가 이제 섞여 있는 잉크가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석션이 멈춰도 그 노즐 끝은 압력이 풀릴 때까지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 체크밸브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올려놓고 지금은 저 상태로 하시면은 저 석션기를 돌리시게 되면요, 그 우리가 에어라인으로 만들었던 구멍이 오히려 노즐에 너무 흡착이 심하게 되면 도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또 이제 우리가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18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날 이 장비를 이용해서 헤드를 수리하는 과정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